연결복도. 초등학생 때 체험한 불가세연님. 당시 내가 살던 집은 지은 지 40년이 지난 다세대 주택이었다. 나 부모님은 그곳의 두 번째 집에서 살았고, 연결복도로 이어진 옆집이 조부모께서 사시는 집이었다. 두 집 사이에는 원래 좁은 사설 도로가 있었는데, 할아버지께서 벽을 허물고 함석으로 짐을 씌운 연결복도로 만들어 버리신 것이다. 괴인은 두 집을 잇는 그 연결복도에서 일어났다. 연결복도에는 위쪽이 유리, 아래쪽이 나무로 만들어진 문이 있다. 우리 집과 조부모님 집을 나누는 문이다. 이 문이 연결복도의 양쪽 끝에 있다. 우리 집에 모두가 모여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식사 준비가 끝나면 이 연결복도를 지나 조부모님을 부르러 왔다. 그날도 모두 모여 어머니가 만든 저녁 식사를 먹으려 했다. 바로 그때 나는 문득 연결복도 쪽에서 찌르는 듯한 시선을 느꼈다. 오싹해서 밥그릇과 젓가락을 든 손이 그 자리에 멎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천천히 그쪽을 보니 어두운 연결복도의 유리문에 얼굴과 두 손을 밀착시키고 충혈된 눈을 부릅뜬 뭔가가 이쪽을 보고 있었다. 그러던 나는 숨을 삼켰다. 저도 모르게 얼굴을 돌려 아래를 향하고 말았다. 지금 본 것을 믿기 힘들어. 무섭다고 생각하면서도 다시 유리문을 보았다. 하지만 이미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를 보던 뭔가는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췄다. 고작 몇 초였으니 잘못 봤을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타이르고 너무 신경 쓰지 않도록 식사를 끝마쳤다. 다음날 나는 역시 신경이 쓰여 어머니에게 어제 일을 이야기하기로 했다. 어제 이상한 걸 봤어. 저기에 있는 유리문에. 거기까지 말하고 유리문을 가리킨 나는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유리문에 손자국이 나 있었기 때문이다. 손바닥의 주름이나 진문도 그대로 유리문에 각인되어 있었다. 그것을 본 순간 날카로운 눈이 다시 떠올라 몸에서 핏기가 가셨다. 말하다가 갑자기 입을 다문 나를 어머니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보았지만 바쁜 아침이기도 해서 캐묻지는 않으셨다. 나도 그 손자국에 입막음을 당한 기분이라 무서워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손자국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며칠쯤 지나 드디어 손자국이 사라졌을 때쯤에야 나는 어머니에게 물어볼 수 있었다. 여기 있었던 손자국 엄마가 닦았어? 하지만 어머니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라는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역시 누구도 깨닫지 못했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렇게 확실하게 나있던 손자국을 본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정말로 모른다는 건 어머니의 태도로 알 수 있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초등학생 나름대로 해석을 시도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할머니가 엿보았다는 것이다. 마침 그날 할머니는 졸린다면서 식탁에 앉지 않았다. 손 크기, 주름의 수, 손자국이란 위치를 봐도 할머니일 가능성이 제일 높았다. 물론 외부 침입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개를 키웠기 때문에 수상한 자가 다가왔다면 엄청 짖었을 것이다. 하지만 할머니일지도 라는 가정도 금세 부정할 수 있었다. 그야 할머니는 다리가 그다지 좋지 않았으니까 1미터를 거는 데 5천원 걸린다. 연결복도는 5에서 6미터나 되니 내가 시선을 피한 고작 몇 초 동안에 모습이 안 보일 정도로 걸어갈 수는 없다. 게다가 투명유리라 걷는 모습이 다 보인다. 물론 그 자리에 웅크리며 몸을 숨길 수 있지만 할머니가 그런 숨바꼭질을 할 이유가 없다. 결국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무엇을 보고 있었나. 남아있던 손자국은 누구의 것이었나. 영원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되었지만 아마 모르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